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일단 자격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 갑자기 얘기가 좀 오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짧은 시간에 무슨 얘기할까 그래서 근데 다시 생각하기를 이때 와가지고 제가 무슨 말보다도 훌륭한 분들 뵙고 인사드리고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본질 회복,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됐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본질 회복할 것인가, 그럴 만한 제가 자격이 있을 거 아닌데 저는 두 가정으로 방에서 시작해갖고 38년 목회를 하게 되고 근데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일은 2013년도였어요. 부산 반대집회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통합진 목사로서 그래서 교단에 정지 먹어서 교단 쫓기는 이런 상황이고 그 후로 지금 제가 많이 느낀 거냐면 한국의 본질은 뭔가 말씀과 성령상 교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이렇게 변질됐을까? 영적인 혼동 가운데서 왔다. 저는 김상원 목사님이 정말 존경한 그런 귀한 분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2013년도 5월에 하룻밤 저를 전화를 시켜주시더라고. 밤새 기도했어. 하나님 이럴 수 없어요. 어떻게 불교가 보인다고. 아니 김상원 그 존경한 그분이 김영일 총무 5월달에 하나 돼가지고 나는 둘이 싸울 줄 알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새 전화했어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땅 사고 철회하고 부모라고 철회했지 WC 때문에 밤새 철회했다고 해서 제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밤새 WC 너무 가슴이 아파 이럴 수 없어요. 통곡이 나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회를 만들라는 감동 와가지고 그것이 연결되었고 저 같은 자가 통합적에서 일어났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뜨다 보니까 부산 반대 설교를 하게끔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수만 명 모여가지고 하나님 굉장히 역사했다. 근데 저건 뭘 느끼냐면 김상 목사 두 번 잘못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조영희 목사님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제가 조영희 목사 교회 가서 얘기했어요. 동생이기 때문에 형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만나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그때 신령한 꿈 하나 꿨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런 훌륭한 분들이 변질됐을까? 조영희 목사, 김상 목사 왜 변질됐을까? 우리나라 어른들이 왜 이럴 수 있을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아니 불교는 보놓고 예수만 보인다 나를 통합적에서 정진국을 해가지고 당매장꿈 설교금 박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통합적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왜 나는 여기서 겪고 호랑이 잡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다 저는 이렇게 나서고 얘기하고 리드하고 그런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뭘 띈가 영적인 세수가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뭘 어떻게 본질 해볼 것인가 제 시간 기대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과 성사인데 물론 나 말씀이죠.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 친히 사복음서를 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서신서를 가버리니까 서신서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재해석한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다 외진 것이지만 사복음서에서 산상수훈을 봐야 된대. 맞아 5장, 6장, 7장 그 중에서 제일 길은 팔복인데 팔복의 길은 뭘까?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뭐 제가 설교가 아니고 저는 팔복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신앙의 8단계가 있구나. 일단 심령이 가난하고 그다음 예수 영접하고 애통이 오면 빛이 오면 애통이 되죠. 애통하고 회개하면 온유해지고
울고 기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고, 네 번째 의지로 목마르려고, 다섯 번째 긍휼이려고, 단계별로 청결하고 화평케하고 의를 핍박을 받는데, 근데 할복에서 의가 두 번 나와요. 사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두 번 나오는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뭐 이거라고 뭘 관점에 다르겠다는데, 지금 회복운동, 뭘 어떻게 회복운동하냐, 그걸 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단계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구나. 목마름. 8단계가 뭔, 그릇에 핍박을 받는 단계, 순교의 단계구나. 하늘이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도 핍박받았느니라. 그래서 5단계 긍휼이 여길 정도 되면 6단계 청결까지 가고, 청결 하나 보고 화평까지, 피스메이커 하거나 뭐 8단계까지 올라가구나. 이 단계가 분명히 있는데 8단계까지 가다가 누가 순교까지 가야 된대. 왜 기독교 변질됐을까? 저는 삼박자 축복이 문제라고 해요. 삼박자 축복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도 관건, 영혼이 잘된 것이 그 다음 뭐냐면 진리하는 시간에 심히 기뻐하더라. 사랑이고 나그네 대접을 보고, 영혼이 잘되면 시작을 사랑하고 예수를 죽어야 되고 보험 때문에 기뻐야 되고 예배가 기뻐야 되는데, 범사에 잘되고 싶어서, 목적은 범사에 잘되, 이 땅에 형통 잘되어야 되니까 영혼이 잘되어야 되고,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충받아야 되고, 범사의 형통한 복을 위해서 예배가 수단이고,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변질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이거 신학적인 데가 철학적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마디가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걸 해보게 되겠다. 말씀은도 물론 말씀이 뭐냐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고 십자가 복음에서 내가 변화되고 오늘 정성 박사 되기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말씀 따로 사람 따로 다 다르다 이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에서 변화해서 깨어져서 부서져서 하나님의 영성이 흘러진 말씀에 깨어져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저는 은사 능력 저도 병고치고 막 역사 다 봤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 앞에 울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목회자의 의식 구조가 사고방식이 목표가 바꾸지 않으면 무슨 필요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요. 죽어야지요. 깨어져야 부서져야지요. 고난의 훈련을 통과해야지요. 오늘 그래서 의식 구조 사고방식 목표가 바꾸지 않는 인생은 무엇이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수인데 어떤 성령 예수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진리. 성경은 구름기둥 푸른 초장 쉰만 물가. 바로 이 말씀 왼쪽에 금초대 오른쪽 떡상 두 개의 축을, 이 두 개를 연합해가지고 어떤 신학을 초월해서 하나의 말씀대로 살도록 예수 몸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아무리 말씀이 좋다도 성령 임재가 있으시냐고요. 성령 역사가 있냐고요. 성령 역사 가운데서 은사가 아니고 내가 열매가 있냐고. 저는 그런 가운데서 본질 회복 운동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매주 이번 주 내일 모레 매주 지금 모입니다. 10시 반에. 예, 그 장소는 충만교회라고 지금 거기서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오전에 말씀 보고 오후에 집회하고 은사도 하고 불주고 그러면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저는 부족하지만 민춘 목사님이 또 종을 이렇게 일하시고, 저는 나설 성격이나 능력이 아닌데 희한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연결돼가지고 조직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한 2, 3일 전에 정말 하나님을 감사한 게, 총신대생들이 2,000명이 정의당 앞에 당사해서
가지 부족한 연락이 왔어요. 14일하고 20일 저녁에 기도회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동학 쪽에서 지금 탈락당한 바 있는데 제가 부산 반대편 설교를 했던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희망이구나. 우리 충신대 성도 2,000명이 기도하면서 저녁에 집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의도 광장에 집회한 이유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게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서 회복하고 싶다는 가운데서 저 같은 자가 저는 그만의 능력도 없어요. 저는 희망이구나. 정말 살아있는 신학생들과 같이 울고 기도하면서 회복하면서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너는 내 앞에 만들어라. 이 책을 여러분이 은혜가 되시면 성교사님들 그래요. 예, 각 지역에 그 나라만 번역한다면 예, 중국어 러시아로 출판도 됐거든요. 출판비를 제가 드릴 것이고 예, 완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만 개 읽어주세요. 한 개 교회 1,000명씩 15입니다. 15. 저는 금식도 오고 철화도 오고 음성도 들었고 몸부림 쳤어요. 무슨 100만개 웃을 줄 몰라. 참 가슴이 뜨거워요. 정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 노릇 안 하시고 창세기 17장에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히 뭐예요? 사랑과 진실이다. 근데 사랑 테스트 하시는데 장애인 거지를 저한테 붙여주더라고요. 장애인이면 돈 있으면 괜찮아잖아요. 거지도 건강 괜찮아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거지는 최악의 가장 비참한 인간을 저는 그런 사랑이 없는데 딱 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합격은 됐으나 100점이 아니다. 저는 세 번 테스트 봤어요. 너 점수 몇 점이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다 점수 매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다음에 2013년 WC 싸우고 교단에서 정진 먹고 제가 10일 동안 쓰러져서 울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으면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 찾아오셔서 저에게 약속하시더라고요. 2년 전 저에게 밤새 전화하는데 저에게 약속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광주에서 이 주사파들아 막 그 설교를 해보니까 200명 300명 나갔어요. 정장이 나가버리고 당원들이 나가고 저는 할 말 다 해요. 이 정권에 어떻게 목사님이 광주죠. 광주에서 그런 말 되겠습니까? 근데 난 한다. 얼마 전에는 박지원이 저 빨갱인데 그 아버지가 간첩이고 하루에 간첩인데 어디 국장 세울 수 있냐고. 저는 서울 지금에 고발당했어요. 공수처법이 공산법이라고. 아 근데 누구라고 말하기 미안한 어떤 정말 서울 대학교의 젊은 목사가 박지훈이 이렇게 막 칭찬하고 안수만 했다고 나 어제 그 들었어요? 나 가슴이 뛰어가지고요. 주님, 제가 서울 중심대에서 2,000명 이거 털어줄까요? 그런 사람이 총회장이에요? 목사가 싸우고 싶어요. 저는 광역사람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도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총회장 뭐가 떨어지고 이건 아니라고. 어떻게 합동된 총회장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막 내가 부산 반대편에서 가슴 뜻이 하고 싶어요. 근데 물론 내가 어느 한 개인을 죽이고 싸워서 내 일은 아니라고. 뭔지 그걸 신령일 이렇게 되었다는 거 한국이 이런 체제에서 어떻게 무슨 희망이냐고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저는 충분해 될 일은 아니에요. 어느 개인 싸워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면서 최후에는 주님과 동행하라.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겠지만 제가 9월 첫째 주 모임에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하고 싶습니다. 선교대회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에 들어온 분들 내가 찾아가지 못했는데 우리 오시면 같이 기도하고 울고
아침에 들어오면서 그런 기회를 갖게 원합니다. 저는 뭐 지도자 자격 없어요. 그냥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와 귀한 만남이 나는 최후적으로 2년 전에 밤새 기도하는 거래요. 민족운동이라 좌파 우파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셨어요. 저는 반드시 이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되고 아멘. 행복이 살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